안녕하세요. 오늘 먹은 음식은 명랑 핫도그입니다. 명랑 핫도그. 여기가 이제 감자 핫도그고요. 고구마,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그냥 핫도그. 네, 이렇게 네개 준비했고요. ASMR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따로 우유도 좀 준비했고요. 우유를 따라서. 500ml. 자, 왼쪽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귀엽다. 명랑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막대기에. 그냥 이거는 무난해요. 그냥 햄만 딱 들어가 있는. 아, 뜨거워. 이게 고구마 같아요. 감자랑 고구마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번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산 거거든요. 솔직히 이 치즈 때문에 산 거예요. 치즈 때문에. 썸네일을 이렇게 쭉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고구마는 맛있다. 자, 다시 한 번. 단지 이것 때문에 치즈 들어있는 거산 거예요. 단지. 나 진짜 썸네일 때문에. 치즈가 맛있네요. 장갑 끼고 먹어야 되겠다.
술이 좋다. 그리고 감자. 감자도 여기 안에 치즈가 들어있거든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보이시나요? 확실히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맛있다. 핫도그는. 옛날에 명랑핫도그 옛날에 먹방 영상 보면 5개인가? 5개인가 먹었었는데 행하네요, 행해.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아직까지 카메라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편이라서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긴 한데 아직도 어색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음에는 뭐 디저트 먹방을 좀 디저트 뭐 케이크나 떡볶이? 떡볶이나 디저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식입니다. 한식 밥 쌀 마지막 한 개.
말려고 한 거는 한 입에 먹어보더라, 한 입. 한 입에. 좋아합니다.